우리 병균에 먼저 가자, 여보. 비야 안 오겠다. 지금도 안 와. 아니. 조금 떨어지네. 어, 떨어지는데.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오세요. 아주 딱 여기는 그 아티스트 집 딱 아주. 이거 뭐야? 꿀물입니다. 양궁은 꿀물을 어. 직접 이렇게 타서. 오. 아니, 반갑습니다. 건배해야지, 꿀. 꿀 차도 야, 건배. 우리 후배님들하고. 아유, 네. 아이, 반갑네. 진짜 처음 뵈가지고. 나도 처음이지. 실망했나? 어, 어때? 아니요, 훨씬 낫어요. 아, 그래? 화면에서부터 더 덩치도 크신 줄 알았어요. 나 작아. 자, 이 빵 좀 먹어봐. 어, 이... 맛있겠다, 계란 후라이드. 꿀, 이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네? 사과하고. 네. 오. 참.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부모님들 그냥 맛있게. 맛있네. 맛있어. 개인맛. 취향적이야. 드셔. 야채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야채 없어서. 와, 너무 맛있는데? 잼 들어간 거예요? 식사 잘 하셨어요? 집 사람 여기 오면 네. 그럼 뭐 그냥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우리는 잘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배님 너무 잘 식사 많이 해주셔가지고 손이 솜씨가 있어. 맞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우리? 네. 30년. 30년. 너무 오래 살았지? 저 산 것보다 결혼 오래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어, 그러네. 제가 올해 24입니다. 24면 애기. 아들. 네. 아들보다 조금 더 어린데 딱 우리 아들 같아. 그때 그럼 연애 기간은 없었던 건가요? 바로 그냥 특히 연애를 뭘 많이 뭐 연애 기간 뭐 이런 어, 우리가 연애를 우리가 뭐 사귀고 이러면서 시작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지 21살 2살 때 만났는데 나를 정말 혹독하게 이렇게 연기 지도를 했지. 아 연기도도 가르쳐. 사극 대사를 우와. 내가 못하잖아. 지도가 아니라 대사를 맞춰줬을 뿐이야. 맞춰줬을 뿐. 자꾸 뭐 오빠 하고 오빠. 그러면 선배님이 그러면 좀 이렇게 주파를 이렇게 대시 아, 이렇게 좀 그런 거 없었어. 정말 연기 같이 할 때는 일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한 1년간 내가 가서 이렇게 대사 연습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제 방송 보면 어땠냐 이제 모니터 듣고 근데 어느 날 그 뚝 끊어지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팀이란 저기야. 그게 아니라 뭐 가끔 이제 예능에 나가서 이제 뭐 교통사고가 내가 이제 크게 났다 뭐 이런 뭐 얘기는 이제 한 적이 몇 번은 있어. 아, 사고 났어.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네. 그냥 술 먹은 사람이 와서 그냥 받아버린 거야. 아. 친구가 탔어요. 얘는 이제 내 친구가 타고. 운전 내가 하는데 내가 핸들을 어떻게 꺾었냐? 내 쪽으로 꺾었다. 와,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은데. 원래 본능적으로 반대로 이건다는데. 1년 정도 내가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틀려? 사고가 크게 났어. 크게 났어. 크게 났어. 엄청 컸지. 그래서 얼굴도 여기 이빨도 본인 이거 하나도 여기 다 쇠야. 앉으면은 오! 여기 없어, 이제 갈비 두 대가 없어. 여기는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 너무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내가 괴로워지는 거야. 내 몸은 이런데. 뭐 그때는 뭐 내가 결혼할 몸도 아니고 또 그냥 또 엄마가 그냥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랑 살자. 그래서 또 그냥 연락을 안 하게 된 거지. 이게 전화가 끊어지니까 어느 날 집에 이제 와서 나는 이제 잠자고 있는데 틀니를 항상 이렇게 소독약에다 담궈줘요. 네, 담궈줘. 그걸 본 거야. 나를 딱 안아주면서 울더라고. 그런데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틀니가 말이 없어서 없으니까. 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내 성취하는 이 몸을 저 사람이 이제 안아줘. 와, 쉽지. 그것도 진짜 어려운데. 그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저 사람은 말릴 수 없는 사랑에 접었던, 말릴 수 없는 사랑에 접었던. 말릴 수 없는 사랑. 말릴 수. 사랑에도 종류가 많아요. 어? 깨끗한 사랑도 있고 더러운 사랑, 이쁜 사랑도 있고. 말릴 수 없는 사랑. 말릴 수 없는 사랑을 이게 딱. 이거 너무 간절 아닙니까? 선배님이 정말 매일 쫓아왔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내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 이거 완전 완전이다. 따라다닌다고 저무는 여자일 것 같나? 이 여자. 아, 진짜 고단할 수 있어요. 몰랐어, 진짜, 처음에. 그러니까 사고가 크게 났다라는 거를 그냥 막연히 들었지. 나중에 보니까 여기 턱뼈 쇠 들어있는 것도 대수술을 두 번을 했어. 근데 결혼 전에 그거를 내가 처음 병원에서 보는데 얼굴이 이만큼 부었는데 막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난 너무 무서웠지, 어렸을 때니까. 과연 가라앉을까.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도 한 20회의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을 여기저기 재활을 많이 하셨어. 진짜 심각했네. 지금까지 별탈 없이 근데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랑이고 이제는 부인님의 연애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연애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이, 아이, 아이. 계속 계속 여기 결혼 고민을 없겠다. 여자친구 있어요? 있어 있어. 배우, 배우예요 배우. 여자친구도 배우야? 아, 네네네. 같이 나왔던 스카이프. 그래. 네. 결혼은 그렇게 고민해봐? 아, 근데 저는 그냥 연애만 하는 제가 만약에 결혼식이 일찍 결혼 안 하면 형처럼 결혼 못할 것 같아요. 형처럼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야, 나처럼 결혼 못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형처럼이 아니라 제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대 때 안 하면 20대 때 안 하면 마흔까지 형같이라 그러니까 마흔 돼서 마흔 돼서도 못할 것 같아. 네, 못할 것 같아요. 결혼 아직 안 했나? 예, 전 안 했습니다. 연애는 몇 번 했어? 연애는 많이 했죠. 했대. 아, 연애는 계속하고? 예, 네, 계속 했었는데 재주가 있네. 근데 아니, 연애는 계속하고 무슨 욕구가 있나? 결혼은 안 하고. 저도 그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지금 만난 여자도 불안하겠다. 고객님. 그 중에 하나일까 봐. 그러니까 지금 만난 여자도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불안해하겠네, 여자들이. 없어요. 여러 번 한 거에 대한.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